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해주실까요? 엄청 졸려요, 저도. 요새 잠을 못 자요, 제가. 계속. 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개운하다, 뭐, 피곤이 싹 가셨다. 뭐 이런 느낌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것 못 같아요. 잤을까? 근데 우리 여기 연구소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도 피곤하고 안안 자면 더 자도 피곤, 피곤하고 자면 피곤하고 안 자면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잠이 보약이다. 정말 잠이 보약 같은 일을 하죠. 근데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잠, 약이 되는 잠. 그래서 약이 되는 잠은 정말 보약 같은 잠이고, 자는데 피곤하다 하면은 그거는 독이 되는 잠인 거죠. 독약을 먹느냐, 보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내 컨디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구나 다 보약을 먹고 싶지, 도약을 먹고 싶진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못 하잖아요. 그냥 잠에 나를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12시간을 자도 피곤하대요. 나이가 40대 중반. 그렇게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고, 낮에 또 졸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자는 동안에 무슨 중노동을 하고 왔는지. 가만히 있었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잤는데 왜 그렇게 피곤할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잠의 질이. 잠을 제대로 못잔 거겠죠? 잠을 잔다고 눈을 감았지만 자는 동안에 잠의 기능, 몸이 회복되고 내 몸을 다시 재생하는 정말 부활의 시간인데 그걸 못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잠이 그렇게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호흡에 저는 집중을 하거든요. 호흡. 자면서 하는 호흡. 예. 우리가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게 바로 호흡이잖아요. 당연히 호흡이 멈추면 뭐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픈 사람의 숨소리는 일반적인 호흡과 당연히 다릅니다. 저 지금 생각났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그 숨소리가 코고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그렁그렁 하다가 예, 맞아요, 맞아요. 하고 목숨이 멎는 순간 이제 이 생과 저 생으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목에 숨이 예, 멎는 거. 그게 목숨입니다. 그게 코골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면 당연히 우리 뇌는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그래서 잠. 뇌는 밤에 잘때 뇌는 안 자나요? 밤에 잘때 뇌도 자야 되고요. 뇌가 자는 시간이 있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 보면. 뇌가 잘 때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뇌가 회복하는 리사이클링 시간에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 자는 근데 시간. 자는 동안에 뇌와 몸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의 기능 중에 깊은 잠을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렘수면이라고 하는 잠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도 자도 피곤한 사람들은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렘수면에서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수면, 되게 낮은 단계 수면에서 깊은 잠도 못 가고 렘수면도 못 가고 계속 헤매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수면은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아주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서 잠을 자면 다음날 아주 개운하게 상쾌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면 몸이 계속 찌뿌둥한 거죠. 누구나 다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골고루 자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고 나도 피곤하다 그 사람은
나의 수면 구조가 굉장히 불안한 수면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잠을 처음에 들기 시작하면 깊은 잠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뇌가 쉽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이제 쉬게 되는데, 그때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뇌에서는 호르몬 분비를 하죠. 몸이 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 쌓인 노폐물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시간인데, 그때 뇌도 청소를 시작하죠. 그래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청소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을,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림프순환을 통해서 또 노폐물들을 다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에는 혈액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가서 청소를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림프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청소가 돼요? 뇌 안에는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 뇌 안에 이렇게 그 물 위에 떠 있는, 뇌척수액 위에 떠 있는 뇌가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딱 떠 있거든요. 얘가 어디 꽂아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막 떠 있어요. 척수액을 쌓고 이렇게 떠 있어요. 충격이 와도 그 완충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척수액이 딱딱한 두개골이 막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위에 떠서 되게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뇌척수액이 고여 있으면 당연히 고인물을 썩는다 하듯이 순환이 안 되면 당장 탈이 납니다. 뇌척수액도 순환을 하는데, 뇌와 척수잖아요. 척추하고 뇌하고, 뇌가 있고 이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이 척추와 쭉 연결된 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뭐 심장같이 폭폭폭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돌아다니지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뇌호흡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심장이 수축 그 이완을 하는 것처럼 이 두개골도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호흡하고 또 다른 리듬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꼬리뼈에서 이렇게 툭툭 쳐올리면서 머리와 꼬리뼈에서 이 순환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꼬리뼈에서 어떻게 툭툭 쳐져요? 보행이나 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못 느끼듯이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면 걷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 꼬리뼈가 계속 쳐주는 게 그 훨씬 더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척수액이 순환이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거는 그 혈액순환도 좋고 뭐 림프순환도 좋고 하는 것처럼 이게 뇌척수액에도 굉장히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꼬리뼈로 툭툭 쳐서 올라간 뇌척수액이? 예. 순환을 이렇게 하는데 자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그 우리 두개골을 보면 이렇게 막 그 주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꽉 들어있잖아요. 근데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꽉 있던 게 느슨해집니다. 이때는 뇌도 막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상태로 되고, 그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 지나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뭐 그때 논문을 보니까 약 평상시의 순환 속도의 8배에서 10배 정도로 빨라진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느슨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이 뇌 주변에 청소를 다 한다는 거죠. 뇌가 굉장히 활발한 반응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쓰고 남은 노폐물들이 이 뇌 밖으로 그 배출이 되고 그거를 청소해내는 것이 이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인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깊은 잠에 못 들어가면 뇌가
느슨해지지 않고 뇌척수의 끼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뇌가 뻑뻑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동차도 그 청소를 잘하면 이렇게 되게 윤활 원활하게 잘 돌지만 그게 막 뭔가 찌꺼기가 껴있으면 잘 못 도는 것처럼 그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가 일단 컨디션이 맞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치매. 청소 상태가 불량한 집 치고 집 상태 또는 그 안에 사람들의 상태가 썩 좋은 사람 별로 없듯이 뇌 청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이 뇌 기능들을 방해하고 그게 장기간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청소가 안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무호흡증 환자들, 심한 코골이 환자들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기능을 다 뇌를 살리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뇌로 끌어올려고 하는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최소한의 생존 기능 이외에는 다 이제 차단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뇌세포 손상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져서 뭐 4분 이상 되면 죽지만 그 전에 꺼내도 그 전에 숨을 쉬었어도 1-2분 정도 지나고 나면 뇌 손상이 막 일어나서 심한 경우 식물인간이기도 하고 뇌 기능이 뭐 어떤 망가져서 비정상적인 뇌 상태가 돼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급격한 사고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점점 뇌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호흡 환자들, 코골이 심한 사람들이 보면 기억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게 이제 자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치매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뭐 비슷한 뭐 병명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증상도 비슷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뇌가 망가짐으로 생기는 정말 많은 질병들이 함께 발생하는 게 이 무호흡증인 거죠. 그러면 매일의 그 깊은 수면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졸림, 주간졸림증 또는 뭐 운전 중에 졸리다든지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뇌도 청소를 하지만 내 몸이 회복되는 게 성장 호르몬,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막 키 크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성장기 때는 당연히 키 크는데 많이 쓰이고 있지만 키가 다 컸는데 또 성장 호르몬 계속 나와야 돼요.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재생, 그다음에 회복.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세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빨리 주름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어쨌든 몸의 기능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 그로 인해서 낮에 계속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졸린 거죠. 아이 진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려니까 계속 낮에 졸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 체질인 사람도 있고 정말 4시간만 자고도 뭐 거뜬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시간은 딱 자야 나는 정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사람마다 수면의 사이클이 좀 다르죠. 어떤 보통 한 사이클이 90분 정도가 된다는 게 이제 평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60분이면 한 사이클을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0분을 한 사이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네 번의 사이클, 깊은 수면, 렘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돌면 보통 90분 곱하기 4, 4, 9, 30, 보통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짧으면 4, 5시간만 자도 네 사이클을 다 돌았기 때문에 나는 거뜬하게
어떤 사람은 120분이면 4살 크기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2시간 곱하기 2시간이 4시간이면 2시간이 4시간, 8시간 8시간 120분이면 8시간 8시간, 9시간을 자야 정상인 사람도 그런 사이클이 다른 측면도 있지만 아 말이 계속 꼬이네 다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호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호흡이 안 되는 그 그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틀려요. 네.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뇌를 청소하는 개념. 그러니까. 청소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하는 이유는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잖아요. 네.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건 수면 호흡이 안 된다는 거. 그 회복이 안 된다는 거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호흡과 연관성이에요. 그렇죠. 예. 호흡은 내 몸에 산소를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굉장히 중요한 순환이죠. 순환. 순환이 우리가 보통 순환하면 혈액 순환, 림프 순환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호흡 순환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으로 네. 잘 돼야 되는 거란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호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뭐 아무리 자도 그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건 결국은 자면서 하는 호흡에 문제가 있다. 네. 그 호흡의 문제를 우리는 보통 코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코골이 소리, 즉 숨쉬는 소리다 거죠. 숨쉬는 소리는 들어야잖아요. 잘 때 불 다 꺼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을 볼 수도 없고요. 소리를 들어보면 숨쉬는 호흡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코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코골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코골이가 자도 자도 피곤하다에 직결되어 있는 원인이라는 네. 얘기시죠.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저는 코골이라는 용어가 잠깐만요. 자꾸 삼촌포로 빠지지 마시고. 아이씨. 오늘은 지금 자도 자도 피곤이 가장 그 주제니까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는 코골이다. 그 코골이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다. 요 구조만 정확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자꾸 다른 일로 가. 잠깐만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우리가 코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코골이는 호흡이라고 호흡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골이 소리하고 목골이 소리하고 또 입에서 터진 소리하고 이 소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코골이 소리에 민감하고 이 코골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데도 피곤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 사람이 피곤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 니는 그 코골을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골고 자면 잘 잔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코골고 자면 아, 얘가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되게 피곤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코골이도 안 하는데 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코골이 소리가 시끄럽지 않아도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막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마르고 목 길고 얼굴 작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코골이 소리는 안 나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보니까 호흡에 문제가 있더라. 그 호흡의 문제가 바로 저호흡이기도 하고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결국은 호흡의 저항을 받는 상태. 호흡이 저항 때문에 정상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긴장을 해서 자꾸 잠을 깨우는 상태. 그 상태로 계속 6시간, 7시간을 반복하니까.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상 수면을 못하고 피곤하고 그 피곤함은 낮에도 졸리고 사는 게 힘든 거죠. 머리가 막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는 게 또는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잘 자는 것이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깊은 수면, 렘 수면 그 이 잠의 사이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잠을 방해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호흡에 있다. 아,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 호흡을 하려면 소리를 들어보면 웬만큼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잠의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수면 다운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잠 그냥 녹음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방법은 우리 카페 URL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녹음하는 방법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고를 할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코골이 방지 기구에 대해서 코, 호흡 늘려주는 방법, 마우스피스 개통, 입 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코골이 베개, 노대까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원리와 어떨 때 이걸 쓰면 좋은지 혹시 집에서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해 주세요. 아이, 어색해라. 키키키요미 키키키요미